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사에 깊은 관계가 있는 일본의 한 인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야스오카 마사히로입니다.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일본의 국사로 통하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우익 한학자로 도쿄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죠. 동양철학, 특히 실학인 양명학에 깊이 심취하여 군국주의의 일본 정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98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서오경을 접하고 중학생 시절에는 왕양명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으며 도쿄대학을 졸업하면서 왕양명의 연구를 저술하여 각광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이후에 국가주의 단체인 행지사, 코지샤죠. 코지샤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29살인 나이에 1927년이 되겠죠. 금악학원을 설립하여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 사상을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덕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일본 정신을 고취할 만큼 신관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일찍부터 유명해지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야스오카 마사히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국유회라는 모임에 참가하게 되죠. 그리고 전후에 전국사우협회의 회장이 되면서 헌법의 모임과 신일본협의회 등을 설립하여 헌법개정운동과 안보추진운동 등을 하며 일본의 정계, 재계의 막후 실력자가 되어 역대 수상 등을 돕게 되죠. 1946년, 48년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낸 일본 정계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 총리도 취임 연설문 등을 주요한 문화를 작성할 때면 그에게 자문을 했으며, 일왕 히로히토의 미국에 대한 항복 문서도 그가 원안을 첨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헤이세이 원호를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이죠. 전후에 역대 총리에게 일본의 흑막의 1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수상이 야스오카 마사히로의 이름을 꼽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설을 남기고 정계, 재계, 황실까지도 야스오카를 의지하였던 것을 보면 쇼와 시대 최대의 흑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야스오카 본인은 자신은 단지 교육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흑막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지만, 자신이 직접 권력을 가지지 않는 반면에 권력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발언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름 있는 거물들이 야스오카의 가르침에 심취하여 의견이나 강연을 구하게 되니 각계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어 갔던 것이죠. 이렇게 학계와 정계는 물론 경제계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훗날 우리나라와도 친분을 쌓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회장과의 사이에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박태준 회장이 포항 종합제철소를 세우고자 하여 그 계획을 갖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서 야스오카를 찾아갔는데, 야스오카는 과거를 반성하고 한국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거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바로 그 사람이 야스오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나야마 요시히로 일본 철강연맹 회장이었죠. 그리하여 일본 정부와 신일본 제철을 설득하게 되고 한국에 협력하도록 하면서 포항 종합제철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1983년 작고하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왕양명 연구를 비롯하여 동양윤리개론 등 수많은 저서와 명언 등
유명한 글들을 남긴 반면에 그가 생전에 사회생활 가운데 인생의 좌표로 삼았던 육중관이라는 글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중유한이라는 말 있죠.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이 있다. 고중유락, 고통스러움 속에 즐거움이 있다. 사중유활, 궁지에 빠져도 활로가 있다. 의중유인,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있다. 호중유천, 항아리 속에도 하늘이 있다. 이는 노자사상의 고사에서 나오는 글인데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중유서, 뱃속에 책이 있다. 이 여섯 가지 글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낸 인물이 바로 야스오카 마사히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